돼요. 아, 보면 일단 감정 형사라는 게 있는데 일단 감정 동사라는 거 먼저 해줄게. 서프라이즈가 뜻이 뭐냐면 놀라게 만들다야. 알지? 놀라게 하잖아. 놀라게 하다. 놀라게 이제, 하다면 어메이징 놀랍다 아니에요? 아니요, 그 동사야 동사. 어메이징도 놀라게 하다고 인터레스 흥미롭게 만들 동사고요. 근데 ing가 붙고 ed가 붙는 거면 달라져. 막 볼은 지루하게 하다. 볼링은 뭐야? 지루하게 하는 이고 모두는 지루하게 느끼는 이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호가 지루하게 만들다라고 했지. 네. 선생님이 지루하게 하는 거죠 학생을. 그지? 네, 그럼 학생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야? 보링한 티처야. 아, 지루한. 근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야?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이야.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주어와 동사의 관계는 ing 관계고요. 동사와 목적 관계 무슨 관계야? pp 관계야. ed 관계야. 알지?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해봐.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말로 하면 헷갈려. amaze라는 표현이 있다고. amaze. 놀라게 하다야. 맞죠? 또 매 수업마다 하는 얘기지만 내 얼굴이 있다고 쳐봐. 내 얼굴이 놀라게 만드는 얼굴이니 내 얼굴 놀라게 하는 거니. 놀라게 만드는. 내 얼굴이 너무나 잘생겨 놀라게 만드는 얼굴인 거지. 근데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이야? amazing한 얼굴이야. 알지? 그걸 본 너희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지? amazed 되어진 사람들이야. 뭔지 알겠니? 눈이 뜨거운 사람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다시 봐봐.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지금 요기 일단 잘 들어오고. 서프라이즈 뜻이 뭐라고? 놀라게 만드는 거야. 다시 한다.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는 거야. 저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내 얼굴 놀라겠지? 네. 내 얼굴 어떤 얼굴이야? 극혐해서 할 것 같아. 어떤 얼굴이야 내 얼굴은? 극혐. 사람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냐 서프라이즈냐? 극혐. 서프라이즈.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데. 어프라이징이지. 서프라이징이지. 놀라게 만드는 얼굴이지. 그걸 본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서프라이즈드 피플이야. 이해돼? 수명이 짧아지는 사람들.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그래서 봐봐. 이것도 봐봐. 중요한데 선생님 얼굴 잘생긴 건 중요하다. 그렇지. 영화가 불행하다는 말은 뭐지? 영화가 불행하다는 말은 영화가 어떻다는 얘기야? 지루하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걸 본 관중이 관객이 지루하게 되어지게 느끼는 거죠. 다시 헷갈릴 거라 다시 해보자. 1번 들어갑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영화가 매우 흥미롭대. 뭐니? 이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대. 뭐니? 인터레스팅이 흥미롭게 만드는 거지. 그 결과 놀라웠대. 서프라이즈. 봐봐 이게 헷갈리는데. 다시 서프라이즈가 뜻이 뭐라고? 놀라게 하다라고 했지. 결과가 놀라게 하는 거니 결과를 놀라게 하는 거니? 결과를 놀라게 하는 거니? 결과를 놀라게 할 순 없지. 결과가 여기 있는데 내가 결과를 놀라게 할 수 없어. 결과가 놀라게 하는 거지. 뭔지 알겠니? 서프라이징이죠. 뭔지 알겠지? 결과가 놀라게 했으니까. 결과를 놀라게 했으니까. 결과를 놀라게 할 순 없는 거. 우리말로는 헷갈려. 우리말로는 놀라게 되어진 거야. 놀란 게 맞아. 근데 영어로는 틀려. 자, 이것도 봐봐. 그 일이 지루하게 만드는 거니 지루하게 되어진 거니? 서프라이징. 아니 밑에 보링이죠. 보링이지. 왜냐면 보호가 지루하게 하는데 일이 지루하게 하는 거지 일을 지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지? 그 뉴스가 뭐 하는 거니? 쇼킹이지. 그 영화가 터치가 감동시키다. 그죠? 그 영화는 어떤 영화야? 터치드 봐봐. 터치가 감동시키다라고 했지. 영화가 감동시키는 거니 영화를 감동시키는 거니? 영화가 감동시키는 거지. 터칭. 너 뭐야? 터칭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말로 하면 안 되고 영어적으로 좀 생각을 좀 바꿔보면 되게 쉽고요. 아니면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모션이야. 그랬네. 네? 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음악에 흥미가 있대. 그는 그만 그가 흥미롭게 만드는 걸 흥미롭게 되어진 거야. 흥미롭게 되어진 거지. 그들이 놀랐대. 그럼 놀래킨 거야? 놀라게 되어진 거야? 그들이 놀래킨 거야? 놀라게 되어진 거야? 놀란 거. 다시 봐. 그걸 한 줄 봐봐. 그들은 결과 놀랐대잖아. 네. 그럼 그들이 놀래킨 사람들이야? 놀란 사람들이야? 놀란 사람들이잖아. 놀래킨 게 아니라 놀란 거지. 그치? 다시 강의가 지루했대.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야? 지루하게 만든 사람이야? 지루하게 되어진 사람이야? 되어진 사람이죠. 그치? 이해돼? 지루하게 되어진 사람이 있어. 이게 여기서 그 결과가 놀라게 결과가
뭘 하겠으면은 아이즈. 그렇죠, 아이즈. 다시 내가 충격을 준 거니 충격을 받은 거니? 충격 받은 거지. 그녀가 그 이야기에 감동시킨 거니 감동되어진 거니? 감동되어진 거죠. 이해돼? 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표현할 때도 많이 쓰는 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외워놔야 돼. 내 얼굴 어떤 얼굴이라고? 극혐 얼굴. 그러니까 어떤 영어를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 어그리. 어그리 말고 서프라이즈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어그리.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어그리. 서프라이즈. 페이스. 징이야, 징이야. 서프라이즈. 징. 징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알지? 네. 서프라이즈. 봐봐, 그런 흥분시킨 거는 흥분되어진 거니? Excited. 그치? 그 레인이 왜 더 비 오는 날씨가 우울하게 맞는 거니 우울하게 되어진 거니? 우울하게 만드는 거지. 우프라이징이지. 그러면 돈비 이거 봐봐. 겁먹지 마야. 그러면 봐봐. 놀라게 하지 마. 그러니까 겁먹게 만들지 마. 겁먹게 되어지지 마야. 겁먹게 하지 마. 어? 겁먹게 되지 마. 겁내지 마니까 겁먹게 되지 마지. 겁먹게 만들지 마가 아니라. 이해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Frightened. Frightened 나오지 않나 올 때. 히스토리 꾸며줘야 돼. 히스토리인데 흥미롭게 만든 이야기야. 흥미롭게 되어진 이야기야. Interested. 다시. 봐봐. 흥미로. 야, interested가 흥미롭게 만들다라고 했지. 스토리가 흥미롭게 만드는 거니 스토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거니? 스토리를 흥미롭게 만들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스토리라는 애를 흥미롭게 만들 수 없다고. 인터레스팅. 스토리가 흥미롭게 만드는 거지. 알지? 그러니까 뭐가 돼? 인터레스팅으로 가야죠. 됐어? 네. 네. 이게 많이 어렵게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우리말의 이해랑 영어 이해가 다른 게 좀 어렵거든. 이게 영어랑 우리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라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네, 다시 2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볼게. 뉴스는 어떤 뉴스죠? 놀라게 만든 뉴스니 놀라게 되어진 뉴스니? 놀라게 되어진. 어, 또 헷갈리네. 봐봐. 서프라이즈 헷갈린다고 계속 똑같은 거 주겠지. 놀라게 만들다고 했지. 네. 뉴스가 놀라게 만드는 거니 뉴스를 놀라게 만드는 거니? 뉴스가 놀라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뉴스를 놀라게 만들어? 뉴스를 내가 놀래킬 수 없겠니까? 뉴스는 사람이 아니야. 알지? 뭐냐 알겠어? 뭐라 해야 돼? 뉴스는 서프라이즈? 징.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에 어떻게 된 거야? 서프라이즈. 놀라게 되어진 거지. 순간이야?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즐겁게 만드는 순간이니까 즐겁게 되어. 즐겁게 만들다. 그러면 순간인데, 순간이. 그렇죠. 즐겁게 만드는 순간이죠. 그리고 팬들이 그 팀의 노력에 즐겁게. 되어진 거지. 맞지? 그리고 우리가 그 서비스에 만족시킨 거니 만족되어진 거니? 다시 우리가 만족시킨 거 만족되어진 거야. 파이드. 우리가 만족되어진 거겠지. 맞죠? 파이드지. 만족되어진 거. 헷갈려 계속 반복할 수 있어. 음식이야. 음식을 꾸며줘야 돼. 음식이 어떤 음식이 만족시키는 음식이니 만족되어진 음식이니? 세트파잉. 세트파잉. 만족시키는 음식이죠. 이제 네, 디서포인트가 실망시키다 그래도. 그럼 저녁 식사가 실망시키는 식사에 실망되어진 식사. 실망되어진. 다시. 얘들아. 시키는 거네. 얘들아, 얘들아.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 먼저 말을 뱉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말을 뱉어야 돼. 알았지? 네. 디서포인트가 실망시키다라고 했잖아. 네. 그지? 이지네. 음식이 실망시키는 거야? 음식을 실망시키는 거야? 음식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야? 음식이 실망시키는 거잖아. 팅. 그럼 어떤 음식이야? ING. 디서포인팅이죠. 알지? 그래서 나는 너에게 뭐 한 거야? 매우? 실망?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아까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라니까. 아까 내가 얼굴을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니네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면 디서포인팅한 페이스야. 뭔지 알겠지? 네. 그 얼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디서포인티드한 거야. 뭔지 알겠지?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얼굴이야? 나는 서프라이징한 페이스고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어떻게 서프라이즈드 되어진 거야. 알지? 아, 다른 뜻에서 들으면 되잖아. 나 조수사자. 야, 5번 들어갑니다, 5번. 까먹어. 야, 영화가, 무브가 감동시키다, 그럼? 영화가 감동시킨 거니 감동되어진 거니? 감동시킨 거죠. 그치, 무빙이지. 어, 좀 이해되나?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 되어진 거죠. 이번 거 틀린다. 신나 천재. 뭐가 지루하게 만들다, 그럼? 그럼 그 연설이 지루하게 만든 거니 지루하게 되어진 거니? 지루하게 만든 거지. 지루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그가 지루하게?
되었다. 되어진 거죠. 어메이즈가 놀라게 만들다 그러던 그 집이 놀라게 만드는 거니 놀라게 되어진 거니. 어메이징. 어? 어메이징. 어메이징이죠. 놀라게 만드는 집이지. 그래서 그들이 뭐야? 그 사이즈에 놀라게? 어메이즈. 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ing랑 pp를 붙이면서 감정을 나타낸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돼? 감정 허용사로 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감정. 네, 다시 그 다음 들어가자. 1번.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기뻐했다. She was pleased with her grades. 나는 훈련에 지쳤다. I was exhausted by the train. 그는 건강이 적등스럽다. 잠깐만요. He is worrying. 그렇죠. 그의 건강이 걱정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서비스는 실망스러웠다. Their service. 그다음에 was disappointing. 나는 내 실수 때문에 창피했다. I was embarrassed by my mistake. 대체 다음에 그 소식은 그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The news.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Made them. Depressed. 우울한 이죠. 그들이 우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울하게 되어진 거죠. 그치? 저 잘 쓰고 있어. 나 6번 쓰고 있어. 아, 못 하시겠으면 강의 들으면 다시 하면 되고 강의 올려놓을 거고요. 해봐야겠어. 그치?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베끼는 것보다. 이제 밑에 거 한번 혼자 생각해. 어, 같이 해보자. 네. 1번부터 보자. 그 일은 지치게 한다. The work is exhausting. 지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일 때문에 나는 지치게 되어진 거죠. 그치? 그 빵 냄새는 좋다고 하면 일단 the smell of the bread까지 다 나오고 동사 is 나오고 pleasing. 즐겁게 만드는 거니까 pleasing이죠. 빵 냄새가 즐겁게 만드는 거지. 빵 냄새를 즐겁게 만들 수 없어. 그치? 그 질문은 당황스러웠다. The questions. 안 되죠. 아, 현재구나. Is. Embarrassing. Zing 해야 되세요. 다시. 당황하게 만드는 걸 가운데 놓고, 질문이 당황하게 만드는 거야? 질문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야? 질문이 당황하게 만드는 거지. Embracing. 됐지? 그에 가면은 무시무시하다. His mask is my friend. 다시. 마스크가 무섭게 하는 거야? 마스크가 무섭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ing. 무섭게 만드는 거잖아. 나는 내 남동생 걱정된다. I am. Worried. 나는 걱정시키는 거야, 걱정되어지는 거야? Worried. 나는 걱정되어진 거고, 나의 남동생이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지. 나의 남동생은 worried한 사람이고, 나는 worried한 사람이야. 네. 알지? I'm worried. 난 걱정되어지죠? About? 뭐에 대해서? About my brother에 대해서 걱정되어지는 거지. 당신은 패션에 관심 있는 의문이니까 비동사 먼저 나와야 되죠. Are you 나오고 interesting. 너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 관심이 갖게 되어진 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Interested죠. 나는 너 관심 있니? 어디에? In 패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 이해되십니까? 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요즘 용어를 이해해야 돼. 감정 동사를 가운데 둬놓고 얘가 하는 관계면 ing고요. 얘가 되어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ed 관계라고 했지. 그래서 boring teacher고요. bored student가 되는 거죠. 이해되지? 40.